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듣고 말하고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왜 갑자기 시험 얘기를 하다가 말하기 듣기 성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개인의 경건한 삶 중에 듣기 말하기 성내기는 매우 중요한 시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듣기, 말하기, 성내기의 시험을 우리 성도들이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아이들이 욕을 엄청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말끝마다 XX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조금 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욕을 많이는 안 하고 바보같이 쪼다라는 말을 했어요. 쪼다. 근데 그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고 화가 쌓이니까요. 마음에 화가 쌓이니까 무슨 XX 막 하면서 속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또 혼자 있을 때 막 욕을 하고 대들고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좀 입이 험해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요즘에 욕을 하게 만드는 주제는 주로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 사람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욕을 합니다. 물론 정치가 상관없는 건 아닌데 요즘에 한국 사람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욕을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뭐 이름만 대면은 다 합니다. 그분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욕쟁이 목사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도 욕을 얻어먹으면서 성도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서 매우 유명하고 성경학자이면서 노령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세요. 인테리 잘 사는 사람 동네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샹, 뭐, 새끼, 지랄하네,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욕을 섞어서 아주 교양 있는 목사님이 그런 욕설을 하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단체로 막 까르르 막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한번 욕해볼까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라는 뜻인데 친구나 동지로서의 사랑하고 신뢰하는 형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절대적이며 선택적이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친구, 즉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랑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초월한 사랑. 야고보는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아가페이토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장기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생명을 담보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과 고마움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고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즉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경건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듣고 말하고 성내는 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경건의 가장 첫 번째 입구, 첫 번째 입문하는 그 시작이 바로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이다.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교훈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배로 듣고 그 다음에 혀는 입술과 단단한 이로 울타리처럼 둘러싸여 적절한 속박을 유지하도록 입을 말을 단속하도록 혀를 하나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귀로 두 마디를 들으면 한 입으로 한 마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절제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핀잔을 드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남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지만 말을 많이 하면 그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혀를 제함으로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두 배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배로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혈육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뭐 권세나 또는 명예 또는 물질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이야기는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고 중생한 영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생명이 여자의 자궁 안에 착상이 됩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 태아가 된다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모유와 음식을 통해 인체 모든 조직이 완성되어져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첫 번째 단계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다는 말은 소가 여물을 계속 새김질하듯이 완전히 자기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듯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다시 읽고 묵상하고 평생 반복함으로 거룩한 믿음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성경 말씀을 오늘 읽고 내일 읽고 한달 후에 읽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또 성령의 은혜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하늘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듣고 그냥 끝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는 듣기는 빨리하며 대신 말하기는 천천히 또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듣기를 빨리하라는 말은 신속하게, 재빠르게 그렇게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 또는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어디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순간적으로 내 뇌리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잠을 자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이 세 번을 깨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생각납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나죠. 꼭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또는 천국 생각,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잠잘 때, 또는 일할 때, 쉴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올 때, 무엇인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그때 아이 이거 꿈을 꿨나? 내가 왜 그런 생각하지? 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이야? 정신없는데 무슨 예수님이야?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할때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신 말하기와 성내기를 천천히 하라고 야고보가 말했는데 이것은 천천히 하라는 말은 좀 둔감하라, 둔감해져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좀 둔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성질도 못 내라, 바보 같아. 저 사람 말을 이렇게 잘안 해. 아우 답답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물론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하기와 성내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하라. 남의 말을 들으면 곧바로 참지 못하고 그 말을 대꾸하거나 화를 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상대방이 좀 거슬리는 말을 하면 못 참고 바로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템포를 느리게 조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20분 안에 설교가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가 막 되고 30분이 되면은 아유 이러다가 40분 되면은 글쎄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길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이 말할 때, 타인이 말할 때도 역시 그 말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 템포 느리게 상대방의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가 날때 참을 인자를 세번 쓰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런 속담도 있죠. 꼭 살인하는 건 아니지만 화가 날때 참을 인자,
참을 인자를 세 번을 말하면은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가 날 때 왜 우리 성도들은 참아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분쟁이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날 때 왜 참아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성급하게 성을 내면 마귀가 다 가로채서 그것을 미끼로 사용해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을 쉽게 급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덫에 걸려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성을 냅니까? 왜 우리가 성을 냅니까? 누가 말했는데 내가 왜 화가 나요? 우리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아, 내가 성질이 급해. 나는 성질이 급해서 화를 내니까 이해해. 또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면 아,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따져보면 성내는 일은 단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급해서 성을 막 내고 성질이 느긋해서 성질을 안 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내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나의 의도, 나의 타산과 맞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느슨하고 성격이 느려도 나의 타산과 나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화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심히 분하여서 얼굴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곧 분을 참지 못하고 성을 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욕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이나 하나님에게 막 격하게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걸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는데 왜 저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나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에게 막 화를 내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을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내는 가인에게 분을 낼 때 죄를 다스리라. 결국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과 죄가 있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성품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한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성품인 의는 그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면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템포 참으면서 말하기도 속내기도 더디하라. 둔감해져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둔감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로 실수하지 말고 성냄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리고 더디 생각하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즉시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모양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없죠. 다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왜 거울을 보고 나왔습니까? 내 얼굴에 혹시 눈곱이 있는가? 또는 뭐가 묻지 않았는가? 또 얼굴이 단정한가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아직 눈곱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눈곱을 씻어야죠. 떼어내야죠. 그런데 얼굴에 뭔가 티끌이 있고
뭔가 묻어 있는데 그냥 보고 그대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 마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허물과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거나 버리거나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듣는 들음의 능력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 죄를 버리고 깎아내고 잘 다듬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한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더럽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깨끗이 못한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네 마음이 너무 더러워. 네 마음이 너무나 모질어. 네 마음이 너무나 각박해. 그 마음을 먼저 다듬어라. 마음을 다듬으면 내가 너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을 끼치지 못하고 무용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쇠귀의 경이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쇠귀의 경이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이며 말씀의 능력을 멸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우리가 특별히 성령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소리 안 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도 싫다는 사람과 굳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도 시큰둥하셔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도 싫어. 네가 싫다는데 굳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성령께서 슬며시 나가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서 함께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무슨 뜻인가요? 율법은 원래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원래 얼고 매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법을 어기면 이제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죠. 그래서 율법은, 법은 원래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해서,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정죄함을 받아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완전케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자유하는 완전한 율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자유하는 완전한 율법이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자유하는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하는 완전한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도 거침이, 하나도 거스리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완전한 율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시 또 듣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들음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계속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말씀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외국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수없이 무한반복, 무한반복, 무한반복 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마스터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냥 무한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비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 반복 듣고 읽고 새기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울 때 도덕이나 율법이나 이런 윤리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로운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모세율법은 한 번 어기면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됩니다. 씻음 받고 다시 또 해요. 하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다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의 피는 얼마든지 우리의 잘못된 범법 행위를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던 거 다시 또 기도하기, 말씀을 읽기, 말씀을 듣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무한 반복하면서 또 실수하면 예수의 피로 지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이 돼요. 자유로운 율법의 정죄로부터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또 범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율법,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다 되면은 뭐 너무나 쉽죠. 한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무한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디서나 장소나 시간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고 경건에 이를 수 있고 그러한 자가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